물을 길어오는 것으로 하루를 열어야 했던 할머니 세대. 한두 시간 이상 걸어야 하는 그 길은 참 고달팠죠. 용천수 물가는 언제나 마을 안악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. 아이고, 복선아. 아이고, 친구가 뭐래 와. 뭐하래 오긴, 물길래 왔쥬. 나, 아이고, 그 물통에서만 받았죠? 젠지 빨래 잘 좋아하다. 날마다 온 가족 빨랫감이 나오니 그 양이 오죽 많았을까요? 난 주방 빨래 귀신데 크라. 난 물이나 뜰에 가서 켜. 고생하라이. 빨래 영 가정가도이 오라방 보는 추룩도 안 오맨. 아이, 너라도 호꿈만 도와주라게. 가쿠라 가. 부엌 한켠 커다란 항아리에 물을 채우려면 물통까지 몇 번을 오갔는지. 아무리 힘들어도 항아리를 가득 채워야 그날 하루를 살 수 있으니 어머니들에겐 피할 수 없는 노동이었죠. 그렇게 힘들게 길어온 귀한 물. 한 방울이라도 허투루 쓸 수 없었죠. 가장 먼저 깨끗한 물로는 식구들 밥해 먹을 보리쌀을 씻었습니다. 한 바가지 물로 두 번, 세 번씩 이용하는 것은 물을 절약하기 위한 어머니들의 생활의 지혜였습니다. 쌀 씻은 물로 채소를 씻고 그 물로 다시 걸레를 빨며 물을 아껴 썼습니다. 그런 제주 어머니들의 생활 습관은 곧 제주의 소중한 물 문화를 만들었습니다. 새로 처녀의 머리 댕기처럼 따은 촘을 묶어서 빗물이 나무 아래 항아리에 흘러고이겠습니다. 촘항이라고 불렀는데요. 물이 귀한 중산간 마을에서는 초망의 물도 유용한 생활 용수였습니다. 이렇게 귀하다 보니 물 이용과 관련된 속담이나 사연도 많았답니다. 야야, 조냥허라이! 너 물 하염 쓰면 저신가 그 물 다 먹어 사온다이! 알았다. 우리 아방은 나신디만 조냥어랭 고람쩌? 삼촌! 아이고, 물 부조하러 왔시냐? 예. 아이고, 자커다이. 식혜빵 먹은가라이? 예. 아, 귀여, 귀여. 물 부조는 물이 귀했던 제주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문화였죠. 이웃의 대소사 때면 물을 길어와 물 항아리를 가득 채워주고 서로 돕는 공동체 문화랍니다. 딱 한 번만 이시면 될 거다, 알면디. 오케이, 무서워, 영아, 밤지. 됐죠. 혼자 갔다 오케이. 맹시맹 다녀와이, 허벅 털어진다이. 야이. 어깨가 빠지도록 힘들어도 물항을 채우는 것은 뒤로 미룰 수 없는 일. 용천수 센터에서 어머니들의 발자국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. 제주의 생명수였던 용천수와 제주의 물문화,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.